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다시 후워즈 시리즈로 돌아가서 지난번 제키 로빈슨을 소개해 드릴 때 제키의 형맥 로빈슨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2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고 금메달도 역시 같은 미국 흑인 선수인 제시 오웬즈라는 선수가 땄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인물이 바로 그 제시 오웬즈입니다. 제시 오웬즈는 1913년 남부의 흑인 소작농의 13남매, 1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본명은 제임스 클리브랜드 오웬즈이고 평소 JC로 불렸습니다. 이사를 가고 처음 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은 JC를 제시로 잘못 알아들어서요. 그런데 그때 JC는 수줍어서 말을 못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제시 오웬즈로 불리게 됩니다. 아기 때는 몸이 약해서 거의 매년 겨울이면 폐렴에 걸려 있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근처에 병원이 있지도 않았고, 멀리 있는 병원을 찾아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갈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시 오웬즈는 달리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달리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또 내가 보고 싶은 경치를 볼수 있고 힘이 있는 만큼 달리면 기분이 무척 좋았다라고 합니다. 1929년 페어마운트 주니어 하이스쿨의 육상 코치 찰스 라일리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고 있는 제시를 우연히 보게 되고 육상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시 오웬즈의 육상 선수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스트 테크니컬 하이스쿨을 다닐 때 다른 형제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제시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육상팀에 있으면서 육상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스터 라일리가 학교에 육상 코치로 오게 되고 뛰어난 선수와 코치의 조합으로 제시는 최고의 단거리 주자가 되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또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오하이오 주립대는 빅텐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빅텐이라는 것은 중서부에 위치한 대학 중에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운동 성적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스포츠적으로, 최상위급의 10개 대학의 연합체입니다. 지금은 14개의 대학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빅텐의 하나로서 매년 빅텐 챔피언십 같은 경기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1934년 빅텐 챔피언십 육상 경기에서 100야드 대쉬, 220야드 레이스, 그리고 멀리뛰기 이세 부문에서 제시는 우승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의 두 번째 학기부터 육상부 주장이 됩니다. 제시의 인생에서 다양한 기록갱신과 영광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1935년 빅텐 챔피언십에서 경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시는 다쳐서 경기에 참가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약 3시 15분부터 100야드, 멀리뛰기, 220야드, 220야드 허들, 이렇게 4시 정도가 될 때, 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4개의 세계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말 그대로 an amazing day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제시 오웬은 100m, 200m, 멀리뛰기,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수상해서 올림픽 육상 4관왕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당시 히틀러는 올림픽을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이용하려고 하였고, 그랬는데 미국 선수, 특히 흑인 선수가 100m 금메달을 수상하자 축하 인사조차 전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200m의 기록은 또 세계 신기록이었고요. 멀리뛰기에서는
한 번에 파울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파울을 하게 되면은 실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경쟁을 하던 독일 선수가 조언을 해줍니다. 이 조언을 듣고 경기에 두 번째 시도를 해서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육상팀은 400m 계주에서는 원래 다른 유태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시 오웬즈로 교체를 해서 육상 4관왕의 역사적인 기록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제시 오웬즈의 올림픽 경기 영상을 하드링크로 걸어놓았습니다. 멀리 뛰기 후에 악수로 축하하는 선수가 아마도 그 조언을 해준 독일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이후 제시 오웬즈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영웅이 되었지만 환영 행사 이후의 대접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대학도 포기하고 돈벌이가 된다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한 번은 큐바에서 축구 경기의 쉬는 시간에 이벤트로 하는 경주마하고의 달리기 시합, 여기도 참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AP통신은 제시 오웬즈를 20세기 전반부 최고의 육상선수로 선정하고 이 상을 시작으로 해서 유명세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제시 오웬즈에게 동남아 국가들 여러 나라에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우수성 이런 거를 좀 널리 알려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알리고 미국을 선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에도 누군가 인종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고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애써 무시하는 시기였고, 60년대 인권운동이 한창일 때, 많은 사람들이 제시가 같이 참여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공동저서로 블랙띵크라는 책을 내는데, 여기서 당시의 인권운동을 두고 논쟁과 저항은 해결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피력하고, 이로 인해서 그를 좋아하고 칭송하던 많은 사람들은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시에게 많은 혐오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흑인들이 그동안 감내해온 수많은 고통들을 고마워하게 되고, 또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인권운동의, 그 무장적인 인권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2년 뒤에 I Have Changed라는 책을 내면서 블랙핑크에서 본인이 피력했던 의견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도 받고 1973년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도 되고 76년에는 그동안의 업적들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1980년 폐암으로 타계하게 되는데 향년 66세였습니다. 책 마무리에 제시 오웬즈의 100m 최고 기록은 10.2초였는데 56년 윌리 윌리엄스가 10.1초를 달성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고 2009년 우사인 볼트가 9.58초에 기록을 세울 때까지 78년이 걸려서 0.5초가 약간 넘는 단축을 이루었다라고 책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제시 오웬즈의 업적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시대를 살면서 스포츠 영웅으로서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속한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충격과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일들. 그렇지만 결국 당시 무장 인권운동의 의미와 다른 사람들의 많은 노력들,
이걸 느끼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행동으로 바꾸는 모습. 요즘에 참 염치 없는 답답한 시국에서 뭔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크리스텔러였습니다.